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의 제2독립기념관 건립이 갑작스럽게 추진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컸었는데요. 국회에서 천안 독립기념관에 특별관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 기존 독립기념관의 위상과 상징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지역 정치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현장. 광복 80주년을 맞아 수도권에 제2독립기념관을 짓겠다는 보훈부에 대해 설립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독립기념관이 거의 100만 평에 이르는 땅인데 거기에 건물 하나 져서 새롭게 하는 것은 충분한데 왜 이거를 땅값도 비싼 서울에 그것도 논란이 있는 지역에 이렇게 그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일 뉴라이트 역사관 강화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훼손 우려 속에 국가보훈부가 결국 수도권에 지으려던 제2독립기념관 건립을 포기했습니다.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이견으로 예산 245억 원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안 독립기념관 내 별도 부지를 마련해 광복 80주년 특별관을 설립하겠다는 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내 독립운동을 세분화하고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층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일단 4억 3,900만 원을 들여 설계의 구체적인 방향 등을 정하게 되고 내년에 설계 공모와 계약을 거쳐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결의의 성지이자 국민 성금으로 건립된 천안 독립기념관의 상징성 훼손을 우려해 수도권 건립 움직임에 반대했던 천안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방침을 70만 천안 시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다시는 제2, 제3 독립기념관 설치를 운운하는 얘기가 일어나지 않기를. 특별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천안 독립기념관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상황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국회 예결위 논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절차가 남아있는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른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지역 정치권의 철저한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친모의 방임과 학대로 심정지 상태에서 2년간 치료를 받아온 영아가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30대 친모가 부녀와 이유식을 먹이지 않고 방치해 대전 갈마동의 원룸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충남대 병원으로 이송된 A군은 장기간 연명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8일 숨졌습니다. 친모가 아이의 사망 이후 시신 인계마저 거부해 장례를 치르지 못한 가운데 대전 직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봉사자들이 오늘 대신해서 장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대전의 한 소방소에서 간부 두 명이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방본부가 감찰에 나섰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의 어깨를 치는 등 폭행 의혹이 제기된 간부 A씨와 현장 주의차 부품을 무단 반출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간부 B씨에 대한 감찰에 나서는 한편 이들을 다른 소방소로 인사 조치했습니다. 소방본부는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분리된 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민관협의체 구성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만은 행정통합의 미온적인 세종과 충북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을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양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30여 명 규모의 행정구역 통합 민간협의체를 구성한 뒤 통합 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시도민 의견을 수렴해 통합안을 확정하고 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목표로 하는 통합 시기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입니다. 다음 지방선거 전에
모든 부분이 다 이루어져서 지방선거를 단일 그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간적인 것은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지자체의 통합 추진은 1989년 대전 직할시 승격 후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입니다.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면 인구 360만 명, 지역 내 총생산 190조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됩니다. 아울러 국책 사업이나 투자 유치를 위한 소모적 경쟁이 줄고 자치단체 경제를 넘어서는 광역 교통망과 공공시설 확충 등 광역 행정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우선 충남 대전만 통합하더라도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충남 대전만도 현재 여러 가지 산업 구조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합니다. 행정통합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충청권 광역연합이 다음 달 출범하지만 세종과 충북이 이견을 보이면서 대전과 충남만 먼저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시도민 공감대와 정치적 협의 없이 선언적으로만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졸속통합을 우려했습니다. 통합을 놓고 네 개 시도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잡음을 내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드라이브가 충청권 메가시티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시즌 도중 이민성 감독이 사퇴하며 강등 위기에 몰렸던 대전 하나시티즌이 리그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극적으로 K리그 1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소방수로 지휘봉을 잡아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시간을 보내며 대반전을 이끌어낸 황선원 감독을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1부 리그 생존에 성공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이뤄낸 잔류니만큼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부임했을 때부터 굉장히 좀 힘든 시즌이 될 거라는 예상은 좀 했었는데요. 뭐 역대급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즌 같고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또 지원스텝 코칭스텝이 3위치가 돼서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또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친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대전 하나시티즌을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또 대전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아픈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제 감독님께서는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있을 때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하신 뒤에 또 지난 7월에 하나시티즌 감독으로 오셨는데 또 계속해서 팀이 이기는 경기가 거의 없었어요. 이때 정말 많은 비난에 시달렸을 텐데요. 그때 심정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좀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요. 네. 새로운 선수들하고 또 이 기존에 있던 선수들 또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 라인업 짜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면 우리가 또 새로운 그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조금 좀 힘들지만 좀 인내를 가지고 그 시기를 잘 넘겨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팬들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서 싫은 소리도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우리가 요 시기를 잘 넘기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팬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강등권으로 추락하나 하는 순간에 서서히 팀이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이기는 경기가 많아지고 특히 하위권 팀끼리 벌이는 스플릿리그에서는 연전 연승했습니다. 이 반전의 터닝포인트는 어떤 점이었습니까? 아무래도 한 8월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안 좋았다가 조금 그 부상 선수들이 좀 돌아오고 또 우리가 그 3백에서 4백으로 포메이션을 좀 바꾸고 조금 더 공격적인 운영을 했던 게 좀 잘 들어맞았던 것 같고요. 뭐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우리가 연승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지지 않았던 경기를 했던 것들이 그때는 좀 우리가 강등권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가면 갈수록 지금도 진행 중에 가면 갈수록 팀이 좀 안정화되는 것이 좀 보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은 이제 그동안 계속 올라와서 강등권을 걱정하는 처지에만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팀들이 이제는 강등권을 걱정하는 팀이 아니라 앞으로는 상위권에 쭉 남아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도 좀 나가고 이런 강팀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죠. 내년도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팬분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고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축구는 하루아침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도 물론 우리가 강등권을 벗어났지만 아직까지 팀의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간다, 우승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대전 하나 시티즌이 어느 위치에서 그 항상 그 순위 정도는 유지하면서 뭐 챔피언스 리그나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조금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구단이랑 잘 상의해서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을 또 좀 더 보강하고 해서 안정되게 K리그 중심에 있는 팀이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렇게 좀 팀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내년을 더 기대하고 응원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런 입장에서 넥타이를 하나 시티즌의 유니폼 색깔로 좀 매봤는데 그런 염원을 담아서 정말 내년에는 강팀으로 거듭나기를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에서 한 유명 기념품빵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팔아온 혐의로 업체 대표 A씨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형사 입건됐습니다. A씨는 그리스산 복숭아를 세종시 복숭아로, 다른 지방쌀을 세종시 쌀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지난 9월 말 농관원 충남지원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농관원 측은 A씨를 형사 입건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기간과 유통된 양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아산만 순환철도가 11년 앞당겨 조기 완공됐는데요. 아산만 순환철도 개통을 계기로 충남을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베이벨리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가 경기도와 함께 경제산업수도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베이벨리 사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베이벨리 1호 사업으로 추진했던 아산만 순환철도가 당초 계획보다 11년이나 앞당겨 조기 완공된 겁니다. 경기도 화성까지 연결된 서해선과 포승 평택선, 경부선, 그리고 장항선 등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충남도가 정부에 제안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총 연장 144.8km로 천안과 아산, 홍성, 인주, 평택 등 11개 역을 타원형으로 순환하는 노선으로 도시간 특급 열차인 ITX 마음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세 차례씩 하루 여섯 차례 운행됩니다. 철도망이 없던 도내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과 교통 편의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도시권에 나갈 적에는 전철을 이용하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 편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가지고 참 기대가 됩니다. 특히 아산만 순환철도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수소경제,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 산업 거점으로 만드는 베이벨리 사업의 1호 사업으로 관련 도시들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천안과 아산, 서산, 당진 등 4개 도시 13제곱킬로미터 부지를 충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청도 신설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기존 철도를 활용한 개통으로 해서 약 11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에 있어서 앞으로 큰 탄력을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베이벨리 성공을 위해 아산만 순환철도 조기 완공에 이어 다음 달 개통되는 서해 내륙 고속도로와 제2서해대교, 서산공항 건설 등 초강력 교통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우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4 대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성과 공유 대회가 발달장애인과 가족, 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TJB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의 미래 준비를 주제로 한 강연과 대전 발달장애인센터의 사각지대 발달장애인 발굴 조사 등에 대한 경과 보고에 이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노력한 복지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서천군수 아내에게 명품백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 서천군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서천군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5월 일본에서 구입한 명품백과 고급수를 김기웅 서천군수 아내에게 전달했다는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김 군수가 지난 2022년 서천의 한 식당에서 공무원 90여 명에게 18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조사 대상자가 많아 장기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